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일부터 학년별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손을 잡고 온라인 수업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5만 2천 대 노트북을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대여하고 개학에 대비하기 위해 급식용 가림판 38만 개를 지원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우선 온라인 수업 취약계층인 저소득 가구 학생들에게 노트북이 지원됩니다. 서울시 법정 저소득계층 학생들은 5만 2천여 명. 한 대당 노트북 구입 비용은 70만 원으로 총 3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산 부담 비율은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각각 4대 4대 2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추가로 확보한 스마트 기기 3만 8천 대를 저소득층 학생 외에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는 단위 수업 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참여 및 학습권을 보장해야 될 책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다문화 학생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개학 시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급식용 개인 가림판 38만 개를 지원하고 급식은 3, 4부제로 운영됩니다.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2,037대에 대한 소독 지원도 매주 1회 실시됩니다. 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80만 개, 병물 아리수도 11만 병을 지원합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우리 저소득층 교육 학생들에게 좀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 자치구청장님들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한편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가구로 4인 기준 최대 44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포함하면 144만 원 상당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TV 브로드 뉴스 이재원입니다.